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550만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서 내년 하반기쯤 설립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이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심점 역할을 할 특별지자체 공동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3개과 9개 팀으로 세종시에 문을 연 추진단은 가칭 충청권 특별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맡아 2024년까지 특별지자체 설치를 마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4개 시도에서 37명이 파견돼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들도 특별지자체 협력을 약속하고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자치단체. 그것이 진정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꼭 충청 전체의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소망을 함께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쯤 설립이 예상됩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2025년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설치되는데 충청권 광역철도망 등 이견이 적은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관광과 문화, 경제 등으로 공동 사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고 또 가고자 하는 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종과 충북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KTX 세종역 신설처럼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첫 특별지자체를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울산과 경남의 이탈로 좌초된 만큼 지역별 특장점과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합의와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권 특별연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첫 번째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경영난으로 감축운행에 들어간 서산 시내버스가 타이어 대금 등 외상값을 갚지 못해 운행 정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서산 서령버스에 타이어를 공급해온 한 업체는 지금까지 미수금이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달 말까지 변제를 요구했고 또 다른 업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받지 못한 윤활유 등 1억 1,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령버스 측은 서산시의 외상값 변제를 위해 자금 조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미수금은 경영난으로 생긴 것인 만큼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에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16시간 동안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대략 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 담긴 사과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주민번호를 고스란히 노출시켜놓고 대충 무마하려는 정부 부처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조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느닷없는 사과문이 올라온 건 지난달 25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건축물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공개돼야 하지만 뒷자리까지 모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더 큰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16시간이나 지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는 데다 홈페이지 공지는 사고 발생 3일 뒤에 뒤늦게 게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락이 오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정보 유출에 대한 개별 안내는 최소 열흘이 지나서야 서면 사과문 한 장으로 전달된 게 전부였습니다. 전국에서 피해자가 최소 천여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이제 사과문 한 장이 날라온 게 확인됐어요. 연말이라 그렇고 뭐 주소를 확인하다 보고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 건축물 대장엔 안 그래도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아무리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국가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국토부는 개발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정확한 피해 인원과 2차 피해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자 1,600여 명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직원 실수로 무더기로 유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3년간 모두 31만여 건에 달합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실수와 늦장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종교적 망상에 빠져 9살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변고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들어왔다는 등 종교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예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9살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8살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만 치료 감호가 선고된 이상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3살과 1살 된 남매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는 TJB 단독 보도 이후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와 의붓 엄마가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대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그동안 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해오다 지난해 10월 31일 밤 식당 앞에서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인 11월 1일 집안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발로 차거나 밟은 적 등이 없다며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해대교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대체 도로도 없어서 주말이나 휴가철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 광명간 고속도로 건립이 민자 형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가 민자 투입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2032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서해대교는 낙뢰로 16일간 차량이 통제돼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량의 그 하중을 안전하게 통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해대교 통행량은 하루 9만여 대로 이미 포화 상태. 특히 대체 도로가 없어 한두 시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충남도가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성은 0.87로 다른 건설 사업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사업 방식을 놓고 고심하던 충남도가 민간 투자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로 나선 현대건설의 노선을 보면 전체 구간은 광명에서 당진까지 61.4km로 안성포구까지 6.95km는 해저터널이며 천안 방향과는 송악에서 분계합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권부터 수도권 간 차량 흐름이 개선되고 아산만권 메가시티, 즉 베이밸리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될 경우 행정 절차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충남도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가 기재부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올해 중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민자사업은 적격성 조사만 통과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나 국가 도로망 계획 반영 같은 절차 없이 추진이 가능한 만큼 국가사업보다 5년가량 빠른 2032년쯤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자사업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은 우리 도의 발전을 견인하기에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공동 논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 9일 세종시 소정면 1번 국도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당시 불길에 휩싸인 운전자를 구조한 의인 5명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신고 기록과 SNS 게시물을 토대로 조동신, 최동호, 최대록, 성락봉, 이상건 씨 등 의인 5명을 찾아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의인 30살 조동신 씨는 당시 운전자를 꺼내며 손에 유리파편이 박혔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따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쑥스럽지만 생명을 구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지난해보다 8천여 세대가 늘어난 2만 8천호가 넘는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됩니다. 올해 분양이 예정된 신규 주택은 탄방 1구역과 성남 1구역 재건축 단지 등 아파트 2만 4,200호를 비롯해 단독과 다가구 3,731호, 다세대주택 353호 등 2만 8,284호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최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전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주체들이 분양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어 실제로 얼만큼 분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내년에도 2만 6,410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에 꼽힐 정도인데 천안과 아산 등을 제외하면 시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특별법까지 발의됐는데요.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실련이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0.49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 0.79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논산과 부여, 금산, 서천에는 의료원 등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상급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충남은 44.7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17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까지 발표된 만큼 의대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해엔 국립공주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의료격차 해소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충남처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 등 다른 지자체까지 나선 상황에서 최근 정부 발표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얻은 겁니다. 다만 국회엔 12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점은 걸림돌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보한다고 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쉽지 않아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공공의대를 통해서 의사 인력을 키우는 것만이 지방 소멸과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필수 의료 현장의 처우 개선과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도 과제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 확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지역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태정방재 대표 김정문 100만 원, 서원전기소방 대표 한태수 100만 원, 대전 성모병원 강전용 병원장의 직원 일동 300만 원, TJB 임직원 일동 500만 원, TJB 문화재단 3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대전 109도, 세종 133.2도, 충남 113.1도를 기록했습니다. TJB는 희망 나눔 2023 캠페인을 통해 1억 9,860만 1,940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7대 공공요금 가운데 시내버스와 지하철, 도시가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4개 분야 요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상수도와 하수도, 택시 요금은 인상이 예상되며 시는 다만 불가피한 인상 시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가능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농수산물 30개 품목에 대한 책임 관리관을 지정해 과다 인상을 억제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자금 대출 이자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국민 공모를 거쳐 대덕을 담은 50년, 미래를 잇는 50년이라는 슬로건과 엠블렘이 확정됐습니다.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또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과학공원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50주년과 연계해 열기로 하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오태석 과기부 1차관과 신용현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성과 전시회와 기술사업회 박람회, 국제콘퍼런스, 50주년 기념식도 연중 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전 지역 각급 학교마다 녹음 전화기가 설치됩니다. 대전교육청은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변호사를 비축해 피해 교직원을 위한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피해 교원을 위해서는 에듀 힐링센터에서 즉각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습니다. 녹음 기능 공무원증은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기로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 등 34곳에 케이스 91개를 배부했습니다.